안녕하세요. 저 시티헌터의 김나나 역의 박민영입니다. 김나나는 굉장히 커다란 아픔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친구인데 항상 밝고 씩씩하고 긍정적인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고요. 시티헌터 역의 이윤석 역과 함께 사랑을 글쎄 이뤄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재밌는 캐릭터 만들게요. 뭐 아버님과의 구체적인 이제 아버님도 일종의 비리가 있는 정치인이시죠. 근데 저는 정의로운 검사고 또 그 아버지의 비리 중에 나나와의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일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이제 죄스러운 게 있고 그래서 나나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나나를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집에서 강아지랑도 많이 친하게 지내면서 요즘 더 관심 갖고 애완견들을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애완견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진세이 캐릭터라는 그 신업을 봤을 때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와 이거는 대박나겠다라고 생각한 캐릭터고 어떻게 보면 나나가 좀 더 평면적이라면 진세이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미지가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크하고 시크한과 애견을 사랑하는 애견인과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단어 조합이잖아요. 근데 되게 잘 하실 것 같고 찍어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기술 가르쳐주면 따라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2회 정도에 나오는 유도 기술들은 다 대역 없이 제가 한 거고요. 앞으로도 유도는 대역 없이 제가 직접 할 예정인데 네, 재밌는 운동이라는 걸 알았고 또 운동도 굉장히 많이 되고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어서 참 좋아요. 연락은 안 했는데 저도 그 작품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어떤 작품인지는 알고 있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같이 성수를 했던 분들은 오랜 시간 같이 함께 생활한 친구들이라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잘 되고 같이 한번 유인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작의 캐릭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조금만 눈을 이렇게 해도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래서 더 유하게 더 이렇게 볼 거? 이렇게 보거나 하죠. 이민호 씨는 언제였죠? 저도 막 이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두 달 만인가 처음 찍은 CF가 있는데 같이 파트너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6년? 5년 넘은 것 같은데 6년째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고 그리고 작품에서도 한번 만났었고 해서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었어요. 같이 멜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둘이 서로 아는 사이라 너무 잘 알아서 좀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막상 촬영 들어가고 나서 이 친구가 많이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하니까 네, 오히려 되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업어치기를 하는 데에서도 준혁 오빠는 살짝 제가 어려웠거든요. 처음에 별로 안 친해서 민호는 그냥 업어치기 하고 워낙에 키가 크잖아요. 86, 7 가까이 저보다 이만큼이 크니까 촬영하다 보면 앵글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나판이라고 촬영장에 새로운 나나판을 만들어주셨어요. 저 할 때마다 밑에 부력 잡히는 거 알죠? 이렇게 애플박스처럼 나나판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거 하다가도 이제 가끔 또 안 나올 때가 있으면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 이러면 다리 이렇게 벌려주고 편하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촬영장에서의 소소한 배려들 그런 게 생겨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고 잘 나올 것 같아요. 다들 재밌어요. 나나도 재밌고 뭐 윤성이도 재밌고 난 재밌나? 난 잘 모르겠는데 아 재밌어요. 포스터를 촬영하는데 이 두 분이 옛날 부부잖아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둘이서 막 이렇게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오빠 웬만하면 좀 남자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랬더니 갑자기
나 원래 헤어진 여자 다시 안 본다고. 과거 여자는 네. 쳐다보진 않는데요. 그래서 아 이분이 예능을 하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예능 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홍보는 아마 구하라 씨와 이준혁 씨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나 지금 진땀이 난. 아, 나 정리하겠어요. 송중기 씨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중기 씨 불러드릴까요? 아 싫어요. 알겠습니다. SBS 새 수목 드라마 시티 헌터 기대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